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안정성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던 볼보의 차량인데요. 볼보 V40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식으로 약 4만 9천 킬로미터를 주행했는데요. 짧은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 저렴한 금액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먼저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에서 보셨다시피 해당 차량은 무사고의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인데요. 또 1인 신조 차량으로 차량 관리 상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럼 차량 하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지금 V40 차량 뒤편에 서 있습니다. 머플러 상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머플러 보시면 열에 의한 변색만 진행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었고요. 뒤로 보이시는 현관장치나 코일 스프링, 댐퍼, 양호한 모습 띄고 있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깊이 게이지를 통해 타이어 트레드를 측정해드리고 있습니다. 8mm에 가까운 수치일수록 신품급에 해당이 되는데요. 해당 차량 5.30으로 약 65% 트레드가 남았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고요. 네, 반대편 역시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실게요. 네, 바디 프레임 쪽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 띄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엔진 오일 팬 쪽에 미세한 우유가 체크되어 있던 부분인데요. 하지만 정면으로 보이시는 검정색 부분은 엔진 오일 교체 시 발생했던 오염이니까요. 걱정 안 하시고 장거리 주행하시다가 엔진 오일 팬 쪽은 점검 받으시길 권장드릴게요. 네, 미션과 미션 오일 팬 쪽에도 미세한 우유 흔적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등속 조인트 보실게요. 이 부분이 터지게 되면 안에 있는 구리수가 유출되는데요. 터짐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활대링크 부싱이나 타이로드 엔드 부싱, 로어암 홀 조인트까지 제자리에서 유격 이탈 없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대편 보시면 등속 조인트, 타이로드 엔드 부싱, 로어암 홀 조인트까지 제자리에서 튼튼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 트레드 점검해 볼게요. 앞 타이어 트레드 6.47로 약 80%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고 반대편 역시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해당 차량 타이어 얼라인먼트 상태도 훌륭했고요. 하부 컨디션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엔진룸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아쉽게도 뒷게이지가 없는 차량입니다. 엔진오일 수치는 엔진오일 전문 전문점에 방문하셔서 점검 받아보시길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네, 냉각수 보시면 육안상으로도 확인되죠. 네, 적정 수치 잘 주입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확인해 볼 텐데요. 네, 브레이크 오일도 적정 수치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차량 별도의 소모품 비용 지출은 없지만 차량 인수 후 공식 서비스 센터 방문하셔서 엔진 오일 수치는 점검 받아보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차량 내부로 이동했습니다. 실 주행거리 먼저 확인해 보실 텐데요. 실 주행거리 49,311km로 확인되었고요.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비대면으로 차량을 믿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엔진에 고장 코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엔진에 고장 코드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엔진 회전 속도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에서 굉장히 안정된 일직선 그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션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에도 고장 코드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옵션 체크해 볼 텐데요. 네, 위쪽 보시면 하이패스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블랙박스 들어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네, 후방 카메라 빠르고 선명하게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버튼 시동이고요. 해당 차량 1열에 열선 시트 따뜻하게 불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주차 감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 쪽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위쪽 보시면 글라스 루프까지 해당 차량 옵션이 굉장히 알차게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내부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대시보드 쪽도 아주 깨끗하고요. 센터 페시아도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가죽 시트도 네, 준신차급에 속하는 아주 깔끔한 모습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하차한 후 전좌석을 카메라에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차량 외관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화이트 컬러가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주고 있는 차량인데요. 네, 전반적으로 본네트 쪽 스월마크나 스톤칩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양쪽 헤드라이트에도 백화 현상이나 깨진 부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네, 아래 범퍼 쪽에도 눈에 띄는 스크래치 없습니다. 앞휠도 굉장히 컨디션이 훌륭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도어 쪽에도 문콕이나 네, 눈에 띄는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뒤 휠에 보시면 뭐 살짝의 스크래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 보이고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네, 테일램프 쪽 깨지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었고요. 네, 트렁크 쪽에도 눈에 띄는 스크래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운전석 쪽 보시면 운전석 쪽 도어에도 눈에 띄는 스크래치나 문콕 없이 해당 차량 외관 상태가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보 V40 차량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차량 1인 신조 차량답게 관리 상태가 굉장히 훌륭했던 차량이었습니다. 하부 컨디션도 우수했고요. 엔진과 미션 상태, 알찬 옵션과 저렴한 금액 등 장점이 참 많은 차량이었습니다. 해당 차량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실차주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